나와라! 짠. 네, 49일째인데요. 일단 맵을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가 이제 우리 가운데 메인 기지고요. 왼쪽에 보면은 돼지왕이 보이죠? 그리고 돼지왕과 아울러서 글로머도 같이 있고, 그리고 여기 주로 이제 부활의 재단 하나 미리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는 너구리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냥 캐쿤. 그리고 이 위쪽은 원래 우리가 그 건조대를 좀 지었다가 부셨던 그 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 돌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하이브리드 지역, 아, 하이브리드 지역이구나. 네, 하이브리드 지역은 여기 다 제가 깔끔하게 섭렵했고, 여기 있는 무덤에 삽으로 다 파가지고 아이템 다 팔아 먹었어요. 돼지왕한테 이게 막 금으로 다 달라 그래가지고 다 제가 팔아 먹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이 이제 습지인데, 요 습지 부분에 있는 그레스를 모두, 아, 그레스래. 리드를 모두 다 캐가지고, 이제 파피루스로 만들어가지고, 파피루스로 만들면 이제 책을 만들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데, 그 재료로 만들면은 이제 위키바텀, 놀라운 마법의 책을 4권을 제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원래 이, 파피루스, 그 종이를 만드는 재료인 리드는 옮겨서 심을 수가 없어요. 스팀 게임이냐고요? 네, 돈스타브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스팀에서 할수 있어요. 스팀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굴 공략도 해야 되고, 잠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 집, 왼쪽 위에 보시면은 제가 심어놓은 리드가 있죠? 이거는 이제 모드예요. 이 모드를 사용하면은 여기 옮겨다가 이렇게 심으면 좋을 거예요. 이제 매번 습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리드를 이제 캐는 거는 좀 동선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하운드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원래 여기가 이제 이스케이프 지역이었었어요. 여기 이스케이프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보물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띵들을 모아서 여기다가 딱 하면은 다음 월드로 갈수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 잠깐 제가 잠깐 살았었어요, 초반에. 되게 힘들게 살았지. 그래서 여기 일단 뭐 알케미 엔진이라든지 요리 냄비가 좀 이렇게 지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보통은 이렇게 얼음들이 생기는데,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 밑에 여기 마블 요 대리석 동상 있죠? 이거 캐가지고 마블을 좀 확보해 주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이글루 하나 보이죠? 요거는 이제 겨울에만 나타나는 바다 사자가 있는 등장하는 지역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여기는 이제 버팔로들이 좀 살고 있는 지역. 네. 맵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저희가 일단 1년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72일을 딱난 다음에 우리 캐릭터를 한번 변환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캐릭터가 이스케이프 탈출을 해야지만 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편법이 나왔어요. 새로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이제 세이브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요어 캐릭터를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키바텀에 이제 1년을 살았으니까 그 다음 1년은 다른 캐릭터로 좀 살아보고, 다시 이렇게 캐릭터를 1년마다 바꿔가면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2일이 1년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가보죠.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생존을 위해서 캐릭터 어찌 바꾸냐고요? 네, 72일 날 알려드릴게요. 비가 지금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습도가 지금 쫙쫙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생존하는데 불리하니까. 일단 책을 좀 만들어 보려고 리드를 좀 캐왔는데,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쓸모가 없네. 우산을 하나 만들어서 써야 되겠죠? 우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비가 내리고. 배낭. 아, 배낭이 지금 두 개구나. 우산을 쓰고 모자를 쓰면은 이제 습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요. 가보죠. 오늘이 이제 50일인데 저희가 이제 가을부터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6일을 해가지고 겨울을 났고요. 그 다음에 56일차가 되면 이제 여름이 올 거예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기 5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였죠? 여름 준비는 사실 다 해놨어요. 여기 여름 준비 여기 얼음 모자 그리고 와이스 플랭고메릭 이것도 다 준비를 미리 해놨죠. 밥밥 화염지옥에 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놨어요. 제가 와 진짜 여름에 불타서 완전 띠로리 된 적이 진짜 많았어요. 배가 고프구나. 이럴 때는 이제 제일 간단한 게 낚시를 딱 해먹으면 제일 간단해요. 그냥 씨앗 2개 먹고 낚시를 하면 좋은 게 그거예요. 낚시는 그 생선은 진짜 생선은 구워 먹으나 그냥 먹으나 똑같다라는 거죠. 아, 소화전을 너무 믿지 말라고? 아, 모비 펼치는 불은 잘못 끈다고? 아, 진짜? 스시를 먹어주면 되죠? 근데 별로 안 차요. 아, 그래, 여름에는, 그리고 저희는 따로, 별장을 만들어. 여름 별장. 그, 하운드들이, 이제, 레드 하운드들이 나오면은, 네. 저 개는 뭐냐고요? 아, 얘는 체스터라고 불리는데, 저를 따라다니는 휴대용 포터블 배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이본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다니면, 여기, 요 아이템을 가지고 다니면, 진짜? 눈 감고 낚시하는. 아이템을 이제 요렇게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몬스터예요. 눈 감고 낚시하네 진짜. 진짜 눈 감고 낚시하네. 생각도 못했네.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원래 물고기는 무한대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물고기가 잘안 잡혀가지고 나는 한계가 있나 해서. 그러면은 까마귀는 못 먹냐고요? 먹을 수 있어요. 까마귀는 이제 잡아야 되는데 까마귀를 잡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까마귀를 잡으려면은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 까마귀 한번 잡아볼까요? 그 전에 잠깐만 창을 넣어볼까? 햄벨 있으니까 아이템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까마귀 한번 잡아볼게요. 까마귀는 뭐 부메랑이나 뭐 이런 걸로 잡으면 괜찮고요. 이게 지금 하운드 목소리인가요? 하운드 목소리야 이게? 으르렁 되긴 하는데. 아, 까마귀 나왔다. 잡아볼게. 오잉. 사라졌다. 미안해요. 까마귀는 나중에 잡을게요. 으르렁 되는 소리 저도 들었어요. 오,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 야, 어떻게? 야, 미안해, 미안해. 아, 야,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미안하다. 나너뭐 열려고 그랬는데. 아, 미안하네. 아, 얘를 열려고 했는데, 체스터를. 이렇게 돼버렸네. 아, 지금 아이템 칸이 너무 모자랐나. 요거 가져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아, 여기 여유가 있구나. 그러면 이걸 바꿔치기 해서 가면 되겠다. 됐다. 아, 파피루스 모종 하나. 아까 너무 아깝죠. 이게 제한된 아이템이다 보니까.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완소 아이템이거든요. 여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캐볼게요. 밤에도 작업할 수 있는 모든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가고요. 이제 5일 있으면은 여름이니까요. 촉수? 저 촉수는 여러분의 온몸 구석구석을 괴롭혀줄 습지의 괴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죠. 저 촉수는 잡으면은 덴타클 스파이크라는 무기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습지에만 살아요. 그리고 공격력이 되게 세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상대를 해야 되는 이제 몬스터 중에 하나죠. 뭐, 게임이 촉수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아니에요. 이 게임은 촉수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아, 껍질. 껍질, 그거 이제. 껍질이 이거예요. 잠깐만. 이쪽으로. 껍질이 이거예요. 여기. 덴타클 스팟이라고 불리는. 이제, 요 아이템이 있으면은, 이제 아까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우산을 들었잖아요. 우산을 쓰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정신력도 많이 까이고, 습지에, 이제 습도도 많이 올라가는데, 저 껍질이 있으면은 비옷을 만들어 쓸 수가 있어. 여기 왠지, 아, 이렇게 저렇게 양탄자 깔려있는 지역에는 로봇들이 살고 있는데, 저 로봇들은 우리한테 기어를 줘요. 이 기어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 줄게요. 아이템 칸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지금 아이템 칸 경영을 잘 못하고 있네요. 와, 여기 되게 많다. 사실 원래 이 야간 작업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특히 이 습지에서. 하지만 저처럼 특별하게 훈련되어 있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BJ에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 이러구나. 그리고 요 파이어플라이는, 아 그런가, 파이어플라이를 반딧불로 이제 요즘 마이너 헷 광부분자를 충전해서 쓰거든요. 아야, 지금 20개 정도 얻었는데요. 아, 이 정도면은 진짜 풍성하게 쓰겠다. 겸사겸사 여기 맵도 좀 열어주고요. 한 40개? 40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당장 쓰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나무 베고 있다가 트리가드가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조심해야 돼. 리슨. 가문 하나 만들어주고, 엠벳 하나 켜주고. 아, 잡았어요? 비가 오고 있어서 지금 낮인데 되게 어둡죠. 일단 난 집으로 복귀해야 되겠어. 정신력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일단 집으로 빽빽빽. 여기도 멀티로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 나중에 카펫 다 캐주고. 여기를 여름 별장으로 쓸까? 아,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를 여름 별장으로 쓸까? 아우, 좋은 생각이야. 별장으로 쓰기에 충분히 거리도 괜찮고. 아, 너무 먼가? 아, 너무 멀구나, 여기. 여름 별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필요 없는데, 창. 그 다음에, 똥을 넣어놓고, 밥 먹어야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되게 급할 때는 나비를 잡아먹어요. 아이고, 너 말고. 자꾸 왜 이상한 일을 태워. 나비를 잡아먹을게. 그렇지. 배고플 땐 나비를 잡아먹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야. 그럼 아까 이제 보여주기로 한 새를 한번 잡아볼게요. 아, 얘네 나를 자꾸 습지로 다시 이끄는데? 오, 체스터를 안 데리려고 그랬는데. 아우! 아, 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불편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할수 없죠. 이럴 때는 이제 몬스터 고기를 구워 먹는 수밖에. 잠깐만, 여기 근처에 우리 별장, 아, 저기를 별장으로 삼으면 되겠다. 저쪽 왼쪽에 우리 멀티 기지 하나 있거든요. 저 기지를 삼으면 되겠다. 일단은, 어차피 여름이라, 요거, 파피루스 요거 얻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배고프면 이거 하나 먹으면 돼. 뭐, 정신력이나 이런 거 떨어지는 거는 뭐, 금방 채우니까요. 여기. 여기 이제, 우리, 멀티 밭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깔려 있었던, 거는 내가 다 캐갔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팥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여기다 이거 좀 떨어뜨려 놓고. 이거 세 개면 되겠죠? 핫. 이럴 수가. 목탄이 모자라. 할수 없죠. 몬스터 고기를 구워 먹는 수밖에. 동굴에 가서 큰 촉수를 봤는데 어느 날한번 갔더니 없어졌다고요? 촉수가 없어지기도 해요? 우와, 얘는 25나 채워주네? 에그플랜트? 가지죠? 이거를 구우면, 오! 와, 가지가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많이 채워준다. 일단은 여기다가 좀 심어놓을까? 아, 안 심겨져, 안 심겨져. 안 심겨져. 요 리드는 되게 좋은 게 습지에만 자란다는 거. 이게 되게 장점일 수가 있죠. 정신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갑옷을 미리 만들어놔서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줄을 좀 미리 만들어놔야 되겠다. 지금 그레스를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어. 요렇게 아이템 칸을 이제 확장하는 요런 일종의 뭐랄까 일종의 스킬? 가지 방금 구워 먹으니까 체력 20 채워주네요. 안 구워 먹으면 체력 20안 채워줘. 여름에 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름에. 일단은 여기다가 불 한번 질러주고. 여기를 여름 별장으로 삼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좀 멀긴 하네요. 너무 먼가? 아, 고민되네. 일단 파이어핏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름불. 아, 그렇지, 여름불을 만들 때가 됐죠. 이제 여름불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엔도 서믹 파이어핏.
이거는 이제 열이 나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이 두 가지 성능이 있잖아요. 열을 내는 거랑 빛을 내는 게 있는데, 빛만 내는. 그래서 여름별장용은 이제 이거를 지어주면 되게 깔끔하겠죠? 여름별장을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운드가 쳐들어왔을 때 잠깐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뭐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좀 지키고, 심어놓은 뭐 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키고, 그렇게 가는 거죠. 봅시다. 여름을 나기에 뭔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해요, 지금. 귀신 같은 거는 이제 여기 정신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정신력이 떨어지면은, 원래 이제 정신력이 25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8 정도로 떨어져서, 정신력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유령한테 공격을 당해. 고기 무기 먹을 수 있냐고요? 못 먹어. 햄벳. 이거를 원래 이제, 옛날엔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먹게 설정됐어. 바뀌었어. 아, 달려보니까 너무 멀다. 여름 별장은 다른 곳에 만들어주는 건가요? 별장? 이쯤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아, 여기가 좋겠다. 여기 딱, 아, 좋다, 좋다. 여기다가 벽을 세우자. 여기 딱 좋네. 완전 난공불락의 지역이네. 오호, 여기 딱 좋네요. 그 전에 잠깐, 배고프니까. 네, 예비스님 잘 자요. 바이바이. 얘네 되게 흥분했다. 한대 맞더니 엄청 흥분했군. 오, 근데 너무 많이 단다. 너무 많이 단다. 이제 음식 걱정을 좀 해줄 때가 됐네요, 제가. 음식이 너무 없었구나. 그러면은, 생선을 3마리를 잡아가지고, 미트볼을 만들어 먹죠. 이제 몬스터 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52일, 53일, 54일, 55일, 56일. 요, 한 4일? 5일? 이렇게 있네요. 농사를 짓기에는 여름이라 좀 겁나고, 사냥을 해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 만들어주고. 네, 조아님 반가워요. 여름이 겁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린 해낼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 그토록 힘겨웠던 지난 겨울도 우리 아름답게 이겼어. 우리 하나 만들어 놓고. 정신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가 봐. 사실 이제 꽃밭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아도 되는데. 바다 낚시는 못하냐고요? 못해요. 바다는 가면 띠로리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경계선. 넘실넘실대는 바다는 그냥 막혀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력 관리를 위해 역시 건조대가 필수인 것 같아요.
건조대를 세워줍시다. 건조대는 여기다가 깔끔하게. 그러고 보니까 슬슬 이제 나무를 좀 심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나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 솔방울 나와라. 만능 솔방울. 솔방울 4개밖에 없어? 아, 내가 그동안 나무를 하나도 안 해놨구나. 이제 나무를 할 때가 됐어요. 선녀는 어디 있나? 선녀를 찾아주세요. 나무를 좀 많이 해놓을게요. 지금 너무 게을렀어. 그동안 너무 탱자탱자. 오야. 오, 나 얘 처음, 얘는 처음 본다. 얘는 처음 본다. 이토롯 이브는 처음 본다. 잠깐만, 시간 계산 좀 해보고요. 밤이 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가 계산 좀 해봤어요. 아, 이 파이팅이 안 먹혀, 두 명이라. 헐. 에너지가 18밖에 없어. 이런 18. 에너지가 18이야. 21. 꽃단 것 좀 먹고. 꽃 하나당 에너지 1 채우자. 됐다. 잡자. 해주고. 이제 얼마 안, 오오오! 띠로리. 와, 진짜 어이없다. 진짜 어이없다. 와, 진짜 어이없다, 이거. 야, 트리가디언 잡다가 죽다니. 트리가디언을 잡다니. 트리가디언한테 당하다니. 야, 진짜 어이없다. 딜레이가 조금 짧아서 3대 카이팅? 와, 미안합니다. 야, 창피해. 아, 창피해. 할 수 없죠. 뭐, 이왕 이렇게 되는 거. 개구리나 열심히 털랍니다. 자, 덤벼. 난 마블 수트의 위키바텀이다. 안 먹혀. 니가 뭔데? 할머니 뭐야? 뭐야? 안 먹히잖아. 에너지 20밖에 안 돼. 헐, 오늘 무슨 날인가?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우, 못 살겠다. 창피해서. 트리가디언 잡다가 죽다니. 완전 창피해. 일단 체력을 좀 키워야 되겠죠? 쟤는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를 열심히 그렇게 뛰어가나? 아, 얘랑 싸우는구나. 아따고. 헐, 이 너구리랑 싸우는구나, 개구리가. 아, 두더지랑도 싸우고? 고마워, 잘 먹을게. 하늘에서 개구리가 떨어진다. 잠깐만, 아마 여기가 가운데로 이동하는 곳이었죠? Maybe? 그렇지. 아, 여기가 우리 집으로 바로 이동하는 곳이야. 다행이죠. 와, 근데 진짜 어이없다. 와, 진짜 어이없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그리고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이제는 나 공격 안 하나? 나 공격 안 하나? 공격 안 하네. 아 뭐야 얘 완전 내 아이템 다 먹어 치운 거 아니야? 저 두더지? 안 때리겠죠? 일단 아이템부터 먼저 회복해주고. 목탄을 내리고. 꽃을 하나 먹고.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베리를 먹고. 됐다. 나뭇가지 들고 가고. 보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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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이제 3일 있으면은 여름이 오겠죠? 일단 피부터. 근데 피를 채울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볼게요. 없어. 이렇게 내가 준비가 미약했단. 헐. 피를 채워주는 아이템 같은 건 없다. 이런 17! 낚시해가지고 에너지를 채워야 되겠네. 어떻게 절망적인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놀라운 능력. 그래도 일단 아이템을 회복했고, 부활의 재단에서부터 우리 집까지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 모기. 그래, 맞아. 모기가 있었지. 모기가 있었군. 최고의 치료제, 모기로 제기를 노린다. 일단 모기를 잡기 위해선 버그넷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여유 있는 이걸 때리면 어떡해. 스페이스 반대. 미치겠다. 와, 그래도 마블스투 입고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지. 버그넷 아깝게. 나 뭐한 거니? 아직 제가 지금 몸이 덜 풀렸나 보네. 그렇지. 하나 죽일 때마다 에너지 8씩 차니까요. 너무 아깝다. 거미줄 들어간단 말이죠.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는 걸. 죽인 다음에. 그렇지? 죽인 다음에. 뭐야? 항상 주는 게 아니구나. 색을 항상 주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 이럴 때는 피를 채우는 게 되게 좋다. 모기가 시끄럽다고 좀 싫어했었잖아요. 근데 이럴 땐 되게 좋네. 맘 잡고 하루에 한 4마리 잡으면은 에너지 30 정도 채워주잖아요. 물론 항상 세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우산 들고 있어야. 이래서 여름 나겠나. 얘는 우리 집에다가 정착을 했군. 근데 나무 캐야 되는데. 일단 아이템 정리를 해주는 게 우선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아이템 정리를 너무 안 해놨네. 얘로 넣어놓고. 보자. 일단은 도끼는 꺼내놔야 되겠죠? 이제 나무를 베야 되니까. 삽도 써야 될 거고. 소잉 키트는 한번 사용을 해줘서 소모하고, 그다음에 얘한테 뭐가 있었지? 똥, 삽. 이런 건 밖에 꺼내놔도 되잖아.
이제 얘가 있어야지 그걸 만들 수가 있죠. 여름불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여름불이, 요 밑에다가, 이 밑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우리 여름 별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길 따라 딱 와서, 여기. 아, 딱 좋네, 딱 좋네. 하나 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전투용으로. 두개다 펴버려. 요렇게 해주면 딱이겠다.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일단은, 얘를 잡아야 되겠죠? 얘를 잡아야 나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았어요. 얘도 잡아야 돼?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한 대도 안 맞고. 깔끔깔끔. 아, 이제 나무 좀 하자. 나무가 너무 부족했는데 얘네들 때문에 나무를 못했죠?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깔끔하게. 깔끔 플레이. 진정한 깔끔 플레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깔끔 플레이. 나무를 적어도 한 99개는 확보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솔방울을 많이 심어서 확보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오늘이 벌써 54일이야. 난리 난리, 큰일 났네. 55일째 여름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온도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2일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바쁘다, 바빠. 위키바텀은 왜 이렇게 바빠? 시작할 때부터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뭔가, 날 되게 바쁘게 만들어. 조바심을 내게 만드는 건 밀당의 기본이죠. 할머니가 너무 여성적인 매력을 많이 뿜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37개. 아, 근데 어림도 없네. 37개면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 반푸너치도 없지. 99개 정도는 돼줘야 돼요. 바로바로 심어버리자. 뭐 라인 따라서 심는 여유가 없네. 쌉쌉. 이 도끼가 니 도끼냐? 그렇습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예요. 아, 근데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 나무 하나가 배고프면은 여기서 이렇게 베리 하나 따먹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고.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나름 되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근이죠. 근처에 이렇게 베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처에 초원이 있는 게 이렇게 유리하구나. 사실 저희 집이 되게 좋아요. 저희 집이 되게 좋은 게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에는 습지,
그리고 오른쪽엔 그 초원, 밑에 또 습지, 그리고 왼쪽엔 평야, 그리고 위엔 초원, 그리고 다 있어. 종주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완전 좋아. 뭐랄까, 이런 데가 많이 없어요. 모든 거를 갖추고 있는 곳이죠. 깔끔하게. 거미줄만 잔뜩 있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튕겼어요. 거미줄만 많으면 이제 소원이 없겠다. 거미가 지금 이쪽에 두 마리 정도 있는데. 근데 여름에도 근데 거미는 잡으러 갈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몬스터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 어차피 이제 위키바텀은 잘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밤에도 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그넷을 많이 만들어서 반딧불이를 많이 잡아서 마이너넷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다 이제 동굴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첫 번째 1년 정도는 동굴을 갔다 올 여유가 좀 없는 것 같고, 동굴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하에 살고 있는 그 벌브들이 있어요. 라이트 벌브라고 이렇게 불리는 녀석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지상으로 캐올게요. 모드를 사용하면 또 캐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이제 반딧불이가 없이도 모자를 충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깔끔하죠? 그렇지. 아, 모기가 좋다. 모기 완전 좋네. 와. 집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름에는 좀 시끄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 봐요. 너무 좋다. 체력을 이렇게 쉽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와, 이거 완전 좋은데? 집 선정 끝장난다. 아이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아이템 정리, 아이템 정리 모드를 썼었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네. 아이템 정리를 이제 모드로 사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넣어놓을까? 여기 이거 넣어놓고, 이거 넣어놓고. 아, 이건 들고 다녀야 되겠다. 왜냐면은 여름에는 이제 요걸로 이제 열나지 않는 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마 비가 와도 이제 방한 도구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방한 도구는 일단 양보하고, 그 다음에 로그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꽃은 일단 지금은 먹는 게 최선이야. 아, 굶지마 인테리어하고 정리하는 재미 때문에 많은 재미를 느끼세요? 저도 최근에 그 건축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정리를 되게 안 해가지고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되게 많이 혼났었거든요. 맨날 55칸 모드 이렇게 쓰면서 정리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 대리석에서 이렇게 베리가 자라니까 되게 웃긴다. 베리베리.